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오플랜 피카 인덕션 IH 계란말이 팬을 소개해 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배송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먼저 언박싱을 해볼게요. 언박싱을 해보면 짜잔. 와, 계란말이 팬이 너무 예쁘네요. 어머나 귀여워. 앙증맞게 생겼네요. 케이스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그러면 열어볼게요. 너무 예뻐서 주부님들은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특히 신혼부부님들이 더 좋아할 만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예쁜 주방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예쁘네요. 손잡이도 나무로 되어 있어서 정말 예뻐요. 사이즈는 가로가 한 150, 세로가 302, 높이가 30, 5mm 정도로 되어 있고요. 색상은 화이트로 스웨덴 호수에서 영감을 받아 화이트 컬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질은 알루미늄과 손잡이는 회화나무로 만들어졌는데요. 제품에 원목나무를 적용하기 힘든데 회화나무를 적용해 느낌도 따뜻한 느낌으로 편안하고 후라이팬도 통 주물로 핸들 결합 방식으로 연결 부위에 이물질이 끼지 않아 세척도 용이할 것 같아요. 네오플랜 피카 제품을 살펴보니까 양수 냄비부터 편수 냄비, 뿌띠워, 프라이팬, 궁중팬, 사각 프라이팬, 그리고 계란말이 팬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우수 디자인 글로벌 생활 명품 올해의 브랜드상 대상을 받았고요. 세계 인류 상품 선정 수상으로 입증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카 제품은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등 모든 열원에서 사용이 가능해 더 반갑더라고요. 그럼 얼른 깨끗이 세척하고 맛있는 계란말이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계란말이 하려고 계란 두 개랑 그리고 당근 조금, 대파 조금 썰어서 넣어볼게요. 계란에 준비해놓은 대파 당근까지 넣어주고 소금도 적당히 넣어줄게요. 골고루 섞어주고 계란 반만 넣어줄게요. 살짝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점점 조금씩 말아주면서 나머지 계란을 예쁘다. 팬이 화이트를 사용하니까 정말 예쁘네요. 손잡이도 예쁘고. 이렇게 위가 거의 익으면 한번 또 뒤집어주고 뒤로 쫙 긁어줄게요.
이렇게. 자, 저희 집에서는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를 사용 중이거든요. 완성.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계란을 예쁘게 잘라볼게요. 저는 팬이 예뻐서 팬에다가 한번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방금 만든 계란말이입니다. 피카 제품이 화이트로 예뻐서 그냥 이대로 테이블 세팅을 해도 정말 잘 어울리고 예뻐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됐네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